지중해의 중앙,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 이곳은 기원전 52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시칠리아 섬에서 건너온 인류가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시칠리아, 아랍, 스페인,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현재의 몰타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남긴 유적지와 역사적인 기념물, 그리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변을 뒤로하고 몰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지하세계에는 다양한 음모론과 괴담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몰타에는 수많은 지하터널이 존재하고 그 터널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로마까지 이어진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1902년 몰타의 파울라에서 당시 집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집터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있을 때쯤 벽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지하로 향하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스터리의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는 1903년 11월 고고학자였던 마누엘 마그리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마그리 박사는 선교 활동을 위해 떠난 튀니지 스팍스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그동안 진행했던 지하 묘지의 기록과 보고서 또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또 다른 고고학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 자미트 박사가 마그리 박사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할 사플리니는 기원전 3300년경 건설된 것으로 종교적인 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공간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통로가 이어져 그 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의 곳곳에는 사원과 사당, 제단처럼 보이는 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미트 박사는 지하의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며 무덤처럼 보이는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 수만 추정컨대 약 7,000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미트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은 수많은 유골 사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길쭉하고 큰 모양의 독특하게 생긴 두개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고고학계에도 큰 화제가 되며 일부에서는 두개골의 주인을 두고 당시의 주술사, 종교 지도자 혹은 신인류, 사라진 아틀란티스의 생존자, 심지어 고대 외계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각종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자들이 밝혀낸 조사에서 두개골은 인위적으로 변형한 흔적이 전혀 없는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에서 발견된 독특한 두개골을 포함한 수많은 두개골은 몰타의 발레타 고고학 박물관에 잠시 전시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게 되고 이후 이 두개골에 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최초 발견자였던 자미트 박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사플리니가 최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을 무렵 이곳의 모든 구역을 개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입구를 폐쇄하게 이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초등학생 30명이 할 사플리니 지하를 방문해 구경하던 중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 지하에서 학생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렸지만 몇 주에 걸친 수색에도 학생들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후 정부는 혹여나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구를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실 바닥이 무너지며 학생들이 실종되었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정부의 입장 발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영국 대사관 직원이었던 로이스 제섭은 학생들이 실종되기 직전 할 사플리니를 답사하게 됩니다.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던 중 제단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가이드는 돌연 여기까지가 투어의 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제단 뒤로 이어진 길이 있었음에도 투어의 끝이라는 말에 왜 더 들어가지 않냐 묻자 가이드는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만약 더 들어간다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를 두고 제단을 넘어 더 깊숙한 곳까지 향하게 됩니다. 촛불의 의지에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던 중 입구로 보이는 큰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또한 여러 갈래의 복잡한 길로 이어져 있었고 일행들은 지체하지 않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탐사를 이어가던 중 방으로 보이는 어두운 공간 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일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놀란 제섭과 일행들이 비명을 지르자 방 안에 있던 그들이 일제히 일행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 순간 또 다른 비명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고 있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낯선 감각에 공포심을 느낀 제섭과 일행들은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사플린이 입구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가이드는 마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940년 8월호에도 실리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소문들 때문에 혹시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몰타에 전설과 괴담, 음모론이 퍼지며 진실을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국립박물관 측에서 자미트 박사가 실제로 큰 유형의 두개골을 발견한 것은 맞지만 그저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앓고 있던 사람의 두개골일 뿐 음모론에 등장하는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은 아니었고 실제로 모두 평범한 두개골이라며 1980년대와 2019년 호주의 연구팀이 두개골을 정밀 분석한 뒤 2020년에 다시 한번 총 두 번에 걸쳐 문제의 두개골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입구를 폐쇄하고 전시를 중단한 이유는 유적지와 유물들의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7009의 유골이란 이야기는 자미트 박사가 특정 지역에서 약 100명의 유골을 발견한 것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묘지라면 약 7,000구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그 정도의 유골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고 로이스 제섭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의 일화를 박물관 측에서 소개하는 등 특별히 부정하는 내용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회의론자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라며 이후 박물관 측에서도 홍보를 목적으로 전설과 괴담을 엮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공개된 두개골은 단지 눈속임일 뿐 정체불명의 두개골은 어딘가에 따로 보관 중이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은 모두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사플라니는 제단과 사당 그리고 대량의 유골이 발견되었기에 종교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는지 또 이곳의 사용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의문의 두개골, 사라진 학생들, 그리고 로이스 제섭 그녀의 경험담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